안녕하세요. 짱 FPP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장 어렵다는 PID 설정입니다. 베타플라이트의 PID 흐름도입니다. 조정기로 RC 입력을 주게 되면 레이트와 엑스포, RC 스무딩을 거쳐 설정값이 결정이 되고 자이로스코프의 최저값을 피트로 거쳐 설정값과 차이 에러를 PID로 제어함으로써 기체를 원하는 위치로 제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PID 설정을 하기 전에 레이트와 피트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레이트 프로파일 설정입니다. PID 탭으로 이동합니다. 레이트 프로파일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먼저 RC Explorer를 설정합니다. 아래 미리 보기 그래프와 같이 2차 함수를 로고 함수로 바꿔줍니다. 값을 올릴수록 중간이 볼록해지죠. 즉 중간까지는 부드럽게 가다가 중간부터는 급하게 상승합니다. 전 롤 피치는 0.1로 요는 0.2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RC 레이트입니다. 이 값을 올리면 곡선의 전체적인 기울기가 상승합니다. 전 롤 피치는 1.2, 요는 1.75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슈퍼 레이트입니다. 이 값을 올리면 끝단을 상승시켜 롤 플립 시 빠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에서는 이 값을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조정기와 연결하고 롤 플립을 해서 레이트 미리 보기 기체의 움직임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에서 조금 더 돌아가는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다음은 TPA로 스로틀 상승에 따라 PID를 감소시켜 PID로 인한 진동을 줄여줍니다. 기존에는 PD에 영향을 미쳐 다루기 까다로웠지만 4.1부터는 기본 D만 영향을 미치므로 가중치는 0.8, 브레이크 포인트는 1150으로 설정했습니다. 스로틀 제한은 클립, 제한 퍼센트는 98%로 하는 이유는 최대 스로틀에서 지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장합니다. 다음은 필터 설정입니다. 우측 상단 설정에서 전문가 모드를 활성화하면 필터 슬라이더 설정의 최대 범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한된 범위만 사용합니다. 기본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필터링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피트링은 자이로와 디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저는 슬라이더가 노이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조시아는 RPM 피트를 중요하고 슬라이더를 기본의 두 배로 하여 프로버시를 없앴다고 하나 그의 말과는 달리 영상에서 보듯이 노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시아를 따라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는 100Hz 이하의 RC 입력 신호와 150Hz에서 350Hz 사이의 모터 노이즈, 그리고 400Hz에서 700Hz 대역의 프레임 공진음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컷오프로 100Hz 이상을 1차적으로 피터링하고 다이나믹 녹취 피트로 피크 노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조슈아 영상에서는 자이로 컷오프가 400Hz와 500Hz이고 디텀 컷오프는 140Hz와 300Hz입니다. 다이나믹 녹취 피트를 적용하여 피크 노이즈는 피트한다 해도 100Hz 이하만 유의미하다고 볼 때 100에서 140Hz 사이는 걸러주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옮겨 피트링을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최소와 최대값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노이즈를 확인하고 피트를 설정해 봅니다.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컷오프 주파수를 올리고 피트 형식을 바이코드로 노이즈를 유발시켜 보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평평한 바닥에서 에어모드를 켜고 아밍을 넣습니다. 스로틀은 절대 올리지 마시고 피치만 천천히 올려서 전진해 봅니다. 노이즈가 심하면 이때 기체가 위로 뜹니다. 뜨면 아밍 끝이고요. 다음으로 요를 좌우로 움직여 기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기체가 요동치는 게 보이죠? 스로틀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에어모드만 씁니다. 배터리 하단 기체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얻어낸 값을 공개합니다. 자이로 절통과 1, 컷오프 최소 100, 최대 510, 2-3인치의 기체는 컷오프 최대를 650으로 넣고 자이로 절통과 2, 컷오프는 250으로 설정, 뒤텀 절통과 1, 컷오프 최소 90, 최대 200, 2-3인치의 기체는 컷오프 최대 350을 입력하고 뒤텀 노치 피터 활성하고 노치 컷오프는 160을 입력합니다. 모든 피트 형식은 피트1으로 두세요. 그래프는 피트1과 바이쿼드의 차이입니다. 바이쿼드는 피트링이 강한 대신 컷오프 이하는 걸러주지 못해서 저주파 대역에서 노이즈를 유발시킵니다.
피터를 수중 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기체가 뜨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피터 설정이 성공적입니다. 레이트와 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짱FPP였습니다.